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양치기 소년이라는 이야기를 알려드릴 건데요. 네, 알려드릴게요. 옛날에 양치기 소녀가 살았어요. 소년이 살았어요. 그 소녀는 양을 돌봤죠. 근데 양치기 소녀는 너무나 심심했어요. 그래서 양을 돌보다가 점심을 먹고 양을 돌보다가 할게 너무나 없었어요. 할게 너무나 없는 양치기 소녀는 뭐 하지? 뭐를 하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를 하면 안 심심할까? 라고 생각했지요. 양치기 소녀는 문 닫아줘. 양치기 소녀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우다, 여우가 나타났어! 라고 큰 소리를 외쳤어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도구를 가져와서 막 놀라면서 왔어요. 하지만 여우는 없었어요. 양치기 소년이 이렇게 말했어요. 으하하! 정말 그거의 속담이 정말 재밌다. 이랬어요. 마을 사람들은 화가 났어요. 얘야, 다음번에는 정말 여우가 있을 때만 말해야 돼. 안 그러면 우리가 엄청 놀라잖아. 이렇게 말하고 갔어요. 그러고 나서 양치기 소년이 너무나 재밌어했어요, 그 장난을. 끼끼끼. 왜 이렇게 재밌지?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해본 양치기 소년이 너무나 재밌었어요. 그래서 한번더 하면 정말 마을 사람들이 올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양을 보시다가 몇분뒤 양치기 소년이 말했어요. 늑대다! 늑대야! 이때 마을 사람들이 또 빨리 왔어요. 달려왔어요. 하지만 늑대는 없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정말 화가 났어요. 정말, 정말 그러지 마. 필요할 때만 부르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다시 마을로 돌아갔어요. 양치기 소녀는 너무나 재밌어서 끼끼끼 카하하 히끼끼끼 카하하 호호호 히히 하면서 끼끼끼끼 하면서 웃었어요. 양치기 소녀는 너무나 재밌어했어요. 그래서 한번 더, 늑대가 왔다! 늑대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또 달려왔어요. 그래서 말했어요. 어? 늑대 어디 갔어? 이 모르겠어요. 도망갔나 봐요. 너또 장난칠래? 다음번엔 정대를 안 속아! 라고 하고 마을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나무에 딱 잠깐 쉬다가 한 30분 쉬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말로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늑대야, 늑대야, 늑대 나타났어요!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또 장난친 거짓말을 한 것인 줄 알고 안았어요. 결국에 양들은 다 잡아먹혔어요. 그래서 양치기 소년은 그제서야 후회했어요. 거짓말 하지 말걸. 라고 생각했지요. 하고 양들은 다 잡아먹혔어요. 네, 오늘은 제가 양치기 소년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어요.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양치기 소년은 몇 번이나 거짓말을 할게요. 10초 드릴게요. 세 번이나 거짓말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그 다음에 더욱 화가 났어요. 더욱 화가 났어요. 소년이 뭐라고 했나요? 빈칸을 알아맞혀 보세요. 땡이 왔다! 땡이 왔어요! 두 번이 있잖아요. 땡이 그거 두개다 똑같은 거예요. 10초 드릴게요. 피쉬 타임 오버. 늑대가 왔다. 늑대가 왔어요. 정답은 늑대였어요. 네 번째로 사람들이 안 와서 양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마을 사람들이 안 와서 늑대가 양들을 잡아먹었죠. 한 가지 헛 퀘스천을 알려드릴게요. 별두 개. 이 전래동화에 담겨있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아이, 이소부한가? 하여튼 여기 안에 이 동화 안에 담겨있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20초 드리겠습니다. 하드 퀘스천에 대해서 별두 개. 20대. 네, 정답은 이 교훈은 거짓말을 하지 말자 예요. 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안녕.